아름다운 미소로 많은 여심을 녹이고 있는 박시우 씨입니다. 박시우 씨와 함께하는 스타오네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감출 수 없는 기공자 본능, 박시우. 지금부터 박시우의 스타오네어 시작합니다. 찰나같은 턱선을 베고 싶게 만드는 이 남자. 제 마음을 홀랑 빼앗아간 이 남자, 나쁜 남자, 박시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읽으시네. 그래요? 돌려주세요. 뭐를요? 제 마음을.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박시우 씨 하면 작년에 공주의 남자.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네. 상도 받으셨잖아요. 네. 공주의 남자의 박시우. 축하드립니다. 작년 한해 공주의 남자로 사랑받은 박시우 씨.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었죠? 작년에는 최우수상, 그리고 그 전에는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그대로? 네. 상대로. 아, 신인상 받으셨고요. 남은 건? 대상? 대상을 앞둔 연기파 배우, 패션 모델로서는 과연 어떨까요? 그냥 앉아만 있었을 뿐인데, 배가 나는 박시우 씨. 너무 멋지더라고요. 꾸준한 이 멋진 외모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신 거 같네요. 멋지네. 뛰어난 외모, 빛나는 외모를 위해서. 뭐라고 잘하시는데요? 괜찮아요? 아, 괜찮은데, 마음에 네. 드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것 같다는 소식이 있나요? 찡그리면 잘 나온다? 찡그려야 돼요? 아, 뭐 찡그린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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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썰렁하죠? 본인도 마음에 드세요? 네. 살인도 한번 잘 살려주시죠. 하나, 둘, 셋. 연습 속도 좀더 아무것도. 아쉬운 분을 위해 one more time. 네, 앞으로는 오래 보여주세요. 드라마 데뷔가 2005년 KBS 드라마 쾌월 춘향이었다고 들었어요. 데뷔라기보다는 잠깐 출연했던 거죠. 예. 네, 6년 전 박시우 씨 모습입니다. 데리러 올게. 부부 사죠? 네. 최우수 모음집 있잖아요. 네, 공주의 남자에서 문채원 씨와 두근두근 설레는 키스키스. 터프하게 밀어붙이는 박력 키스. 장난스러운 키스까지. 부럽네요. 사단 키스? 사단 키스? 이마하고 눈하고 보라고. 아, 애틋했어요. 네. 네. 이마에 한 번, 눈에 한 번, 뺨에 한 번, 이것이 사단 키스. 다이어트 하는 걸 아시니까, 네. 고구마를, 고구마. 네, 집에서 쪼으시는 게 아니라, 구워오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냄비에다 구워서. 아, 현장에서. 번호 잡고 오셔서요? 네, 따뜻한 고구마를. 어머. 예, 네, 고구마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네.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네. 종종 찾아와주세요. 와, 고구마 네. 부럽습니다. 오랜 문명을 딛고 따뜻한 봄날을 맞은 배우 박시우 씨,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다가서는 뚝심 있는 배우. 뚝심 있는 배우 박시우 씨와의 즐거운 데이트였습니다.